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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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이번 주에만 뭐 한진해운 사태 이야기했었고요. 난리가 났어. 뭐 얘기했었죠?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들. 또 하반기에 남아있는 IPO, 시장 상장하는 기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네네. 이런 무거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아유, 좀 다시 한번 털어버리고 싶다. 이런 무거운 기운을 네. 털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짜잔. 아, 스마트폰 단점, 감추기 작전. 아, 감춘다고 감춰지나?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새로 나왔는데. 네. 단점 감추느라고 좀 바빠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와,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네. 각각의 어떤 핸드폰을 쓰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해져요. 김영롱 앵커는 뭐 쓰고 계시죠? 저는 갤럭시 S6 엣지 쓰고 있습니다. 아, 엣지 있는 남자, 엣지 있는 남자. 아, 엣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뒤에 엣지 꼭 붙여야 돼요. 엣지 있네. 네. 최평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그 갤럭시 노트 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트3요. 노트3면 오래된 거 아니에요? 6 건너뛰었으니까 네. 한 그래도 2년 반에서 3년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 꽤 됐는데 이번에 기계값이 다 빠졌어요. 전화가 막 옵니다. 네. 노트7으로 바꾸라고. 네, 그리고 노트7을 바꾸려고요. 아, 진짜요? 네. 이번에 노트7으로 바꾸고, 네. 요거는 우리 아들 주려고. 아드님이 그걸 쓰려고 할까요? 아, 그래도 지금 쓰고 있는 이제 동생들이랑 공유하고 있는 네. 휴대폰을 쓰느니 네. 차라리 아빠가 쓰던 걸 쓰겠다. 그러네. 아빠가 쓰더라도 내게 생기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낫죠. 그럼. 네. 에이, 자, 좋겠다. 좋은 아버지입니다.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이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초기 모델 있죠. 3GS 때부터 지금까지 쭉 아이폰만 사용해왔던 네. 아이폰 유저입니다. 그래서 빠, 제가 빠, 그야말로 그야말로 자, 나중에 네.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왜요? 네. 왜요? 아, 반전이 있어. 네, 반전이 있어요. 반전 있는 남자네. 자, 반전 제가 있는 거를 본인 스스로 있다고 네. 얘기하는 반전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가장 그 최근에 있었던 삼성 갤럭시 쪽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야, 삼성은 내가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작가님이 아까 근데 양이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자, 네. 일단 그 이번에 갤럭시 노트 그 세븐의 네. 주제는 위기를 넘어 승자가 될까. 네. 위기는 다 아시죠. 네. 이번에 그렇죠. 배터리 펑 터진 네. 거. 근데 저는 여기서 위기를 넘어 승자가 될 수 있다. 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 삼성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는데 네. 이번에 삼성을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네. 삼성 잘했어요. 자, 뭘 잘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아, 앞으로 어떻게 얘기 들으시면 네. 됩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이번에 노트7의 대표적인 좋아진 성능 몇 가지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 너무 잘하실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홍채 인식 센서. 네. 이거는 이제 예전에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홍채 인식 센서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두 개의 서클이 딱 생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두 개의 서클 동그란 거 말고 동물 모양도 있고 이쁜 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데인데요. 자, 두 번째로 제가 홍채 인식 센서 그 다음으로 권하고 싶,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S펜입니다. 네. 지난번에 S펜 게이트가 있었어요. 뭡니까? 거꾸로 꼈더니만 안 빠져요. 빠지지도 않아. 네. 고장나요. 네, 고장나요. 네. 결국은. 근데 그것을 완전히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두께가 상당히 얇아지면서 피랍도 섬세해지고 네. S펜을 사용하는 사람이면은 우와 좋아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이번 S펜 굉장히 좋아졌대. 그리고 전 참 뭐냐면 자료를 찾다가 네. 우리나라 자료가 없어요. 네. 그러면 해외 원문을 갖다 하는데 네. 일일이 다 사전 찾지 않고 네. S펜 딱 갖다 대면 외국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기능이 있어요.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아.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그 다음 제가 화장실에 몇 번 빠뜨려가지고 휴대폰이 방수가 돼.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 네. 방수 방진이 된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아이 키우는 네. 아빠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진짜 쓰고 싶어 하거든요. 아. 그냥 뭐야 이제 빠뜨려요. 네. 물 있는 데서 빠뜨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여기 있네. 방수 방진이 좋다. 그리고 지금 얘기는 에어컨맨드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네. 동영상 있죠? 네. 그 GIF 이렇게 그
짤방이라고 하잖아. 네. 그거 만드는데 되게 재밌대요. 어. 유호성 씨가 짤방 나온 거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력 있는 사람들은 난 못하고. 네. 제가 그리고 가장이라기보다 틈새로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네. USB 타입으로 C 커넥터를 선택했다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은 삼성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편의성과 디자인을 고려해서 집어넣은 거지만 네. 왜 이렇게 커넥터 다른 기기와 네. 연동시키는 커넥터를 얘기하는 거죠. 옆에 붙어 있는. 네. 근데 이게 왜 이걸 선택했냐면은 앞으로 지금까지 B 커넥터나 그 이전에 있는 커넥터보다 C 커넥터를 선택한 편의성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변 기기와 앞으로 고성능 주변 기기에 차세대 주변 기기를 위한 과감하게 인터페이스를 변경했다는 거죠. 앞으로 장악하겠다. 라는 삼성의 철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게 요즘에 나오는 네. 대세이기도 하고요. 대세이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네요. 좋아 보여요? 네. 나중에 보세요. 네. 다음 세대 커넥터 뭐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장점은 이만 이 정도로. 근데 네. 이제 단점 얘기해 주셔야죠. 아니면 우리 먼저 장점을 네. 쭉 얘기하고 그치요? 단점 쭉 갈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LG 한번 얘기해 보세요. LG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왜냐면 삼성 갤럭시 노트 7으로 바꾸신다고 하니까 네. 삼성은 맡으셔야 될 것 같고 네. 여기는 애플 빠니까 당연히 아이폰 할 때고 그러면 그냥 제가 막내니까 밀리를 가는 건데요. 밀렸구나. 아 근데 장점 많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LG전자에서 나오는 신제품들 보면 그것만 보면 진짜 단점이 많아요. 아 네. 장점이 많아요. 속마음이 났어. 아이고. 아 나 안 그러기로 했는데. 네. LG전자에서 지금 눈 반짝 떴어. 미안합니다. 네.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네. 이번에 V20 나온 것도요. 멀티미디어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그 전에 나온 것들도 그냥 겉표면적인 기능들만 봤을 때는 진짜 새로운 게 많아요. V20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탈착 시 애플이나 삼성 중에서 탈착식 하는 데 있어요? 지금 없죠. 없잖아요. 네. LG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는 거는 용량이 약간 적다는 건데 아니요. 이건 단점이라기보다 아쉬워. 네. 아쉬워. 아, 이건 좀 아쉬운 걸로. 아쉬워. 예. 단점은 다른 게 많긴 해요. 네. 아쉬워. 그리고 이게 갤럭시 7 같은 경우에 네. V20보다 V20보다 작거든요. 네. 근데 배터리 용량은 더 커요. 갤럭시 7이. 그러니까 여기서 좀 불만이 나올 수 그러니까 있긴 한데 네. 이건 좀 아쉬운 거고. 그리고 V20이 이번에 뱅앤올룹슨 아세요? 네. 뱅앤올룹슨 그 음향회사. 스웨덴 음향회사인데. 아, 맞다, 맞다, 그 회사. 아, 그리고 박태환 선수. 그렇죠, 맞죠? 그렇죠. 박태환 네. 선수가 항상 그 수영에 나가기 직전에. 이따지만 하네. 그거는 근데 처음에 박태환 선수는 닥터드레. 아, 닥터드레? 그쪽이었고, 뱅앤올룹슨은 더 비싸요, 닥터드레. 아, 영화 살려면 막 100만원 넘어가고 하거든요. 와. 근데 이번에 뱅앤올룹슨과 사실 G5 때부터 협업은 했는데, 네. 그때는 모듈로 나와서 따로 샀어야 됐습니다. 그쵸. 하지만 V20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협업을 처음부터 해서 내장에 하이파이 고음질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으로. 네. 그럼 나 같은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하겠다. 그럼요, 그럼요.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 아 뭔가 다르다. 그래서 뒷면을 딱 보면 뱅앤올룹슨 도장이 아예 찍혀서 나옵니다. 아, 예. 그리고 이 번들 이어폰이라고 하잖아요. 사면 그냥 기본으로 장착돼 있는 거. 네. 그것도 뱅앤올룹슨 플레이가 장착돼서 나옵니다. 와. 그래서 번들 이어폰에도 뱅앤올룹슨이 찍혀 있어요. 이야. 그 이어폰 핸드폰 사면 무조건 주는 거죠? 예, 예,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아쉬움이 있어. 뭐? G5 산 사람들은 이게 쇠감 느끼는 거예요. 그건 잠시 이따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G5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샀어야 됐으니까. 네. 근데 여기는 기본으로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카메라 같은 경우에 네. 광각이랑 듀얼 카메라를 LG전자 같은 경우는 G5 때부터 계속 넣고 맞아요. 있어요. 네. 후면에 75도 각도의 1600만 화소가 하나 있고요. 네. 135도 각도의 800만 화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전작들 다른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광각이라고 했을 때는 기계적 광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디지털로 인해서 그냥 더 넓게 보이게 하는 거지. 더 넓게 보이게. 아, 그러면 이거구나. 우리가 화면을 딱 확대해서 더 가까이 보고 싶었는데 그 픽셀이 깨지는 거. 그게 디지털. 픽셀도 깨질 뿐더러 네. 저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저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네. 100% 똑같은 건 아닌데 네. 이게 기본이고 네. 자 광각으로 찍어주세요 하면 네. 이 렌즈가 광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좀 뒤에서 작게 보이는 거지. 배경이 좀 더 넓어지면서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LG 같은 경우에는 광각 카메라 렌즈 자체를 하다 보니까 보통 렌즈로 쓸 때랑
광각 렌즈를 쓸 때랑 아. 쓰는 렌즈도 다를 뿐더러 네. 모드 자체가 다릅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광각, 그러니까 배경도 훨씬 넓어지고요. 네. 뭐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머리 큰 사람은 좋겠다. 배경 좀 넓어지면 머리 작아지고 보이니까. 그래도 비율은 여전히 크지 않을까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느낌적인 네. 느낌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면, 죄송합니다. 예. 전면 같은 경우에도 광각이 있어요. 네. 이게 왜 좋냐? 전면 같은 경우에 셀카를 찍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친구들이 여럿이서 있을 때는 이게 팔 길이가 짧아. 네. 그런데 이 셀카봉. 셀카봉. 네. 셀카봉이 없어. 그럴 네. 때는 잘리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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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했던 것이 뭐 셀카 뭐 이렇게 파노라마. 파노라마. 어쩔 수 없이 몇 장 이렇게 찍어내고 네. 했었는데 V20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와, 그래요? 광각 렌즈가 있기 때문에. 이야. 옆에 사람이 있어도 이 정도만 돼도 네. 광각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네. 거예요. 오. 장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이폰. 자, 아이폰 말씀드릴게요. 제가 7이에요. 여기도 아이폰 7이에요? 아이폰 7이요. 네, 그렇죠. 아이폰 7. 네. 저도 그 갤럭시 노트 7이고. 7. 자꾸 나만 소외되게. 아니 가수 세븐은 네, 네. 이다혜랑 사귄다는데 네. 우리 이제 세븐들은 누구를 네. 사귈까? 자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네, 그런 말을 하세요. 자 아이폰 세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애플이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발빠른 대응과 그리고 네. 보안에 대한 강력한 그 뭐라 그럴까요? 영혼? 이런 게 있어요. 발빠른 대응. 네. 아이폰이요. 뭘 발빠르게 대응해요? 대응은 하는데 바꿔주진 않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그 스파이웨어가 한 가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네. 아이폰 7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예. 자, 무슨 스파이웨어냐면 만약에 어떤 문자가 왔는데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해커가 이제 이 핸드폰 자체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네. 탈옥을 시켜서 위치도 어딘지 알고요. 그리고 나의 핸드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해커가 켤 수가 있어요. 카메라도 켤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온대요. 근데 네. 뭐 인권 전문가 아니면 뭐 글로벌의 어떤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임원들은 할 만한 그런 분들에게 스파이웨어가 뿌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뭐 컴피덴셜, 그러니까 비밀 미팅이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면은 갑자기 해커가 녹음 기능을 키는 거예요. 아~ 그 중요한 정보를 빼갈 수가 있는 거죠. 영화에서 봤던 거. 네, 굉장히 무서운 스파이웨어가 이 발견이 됐는데 네. 이거를 15일 만에 네. 발견된 지 15일 만에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것을 아예 피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긴 빠르다. 네.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하는데 그런데 그게 빠르게 대응하니까 그게 15일이라고? 네, 빠르기도 빨라서? 빠르고 애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사실 네. 사람들이 폐쇄적이라고 불만을 내토로하는 거기에서 네. 장점이 나오게 되는데 네. 폐쇄적으로 자신의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딱 업데이트 하나만으로도 이런 보안에 발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저번에 안테나 게이트 나왔을 때 네. 그거 통화를 왼손으로 하지 말고 오른손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케이스 끼우지 마세요 뭐 이런 네. 얘기하고 뭐 네, 이것도 좀 문제가 발빠르게 대응은 했는데 대응이 마음에 안 들었지. 헛발질한 네. 거지. 그거 내가 얘기할 다른 건데. 문제이긴 네. 하죠. 뭐 스파이웨어랑 안테나 게이트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사실 이번에 카메라 기능이 좀 네. 좋아졌어요. 네. 어떻게 좋아졌냐면 셀카족들을 지금까지는 아이폰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셀카족을 이해 못했다? 그러니까 전면 카메라의 화소수가 되게 좋지 못했었어요. 그치. 그래서 나를 찍으면 사실 아이폰으로 찍었을 때는 되게 안 좋았었어요. 화질도 안 좋고 예쁘지도 않고. 그래서 더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나오질 않아서 예쁘게 나온다. 그러니까 약간 네. 이런 풍자죠, 풍자.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아이폰.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전면 카메라에 700만 화소의 카메라 렌즈를 탑재를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전면 카메라도 500만 화소, 네. LG전자의 V20도 500만 화소 카메라를 맞아요. 탑재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아이폰이 7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어요. 아주 자세하게 나오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이 후면 카메라 사례인데 네. 듀얼 카메라를 장착을 했잖아요. 네. 듀얼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으면 좋은 게 우리 눈이 두 개 있는 것과 같은 이유죠. 저 배경하고 네, 네. 원근감을 이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피사체는 뚜렷하게, 그리고 이 배경은 날리는 DSLR. DSLR 예. 기능처럼 아웃포커싱을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준다라는 아웃포커싱. 저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딱 나오자. 저 네. 뒤를 저렇게 아웃포커싱 한다는 거지. 네. 야. 이런 그 기능을
초보자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 예쁘게 나와요, 실제로. 예쁘게 나오고. 네. 네. 이런 기능이 또 담겼다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방수방진 기능 이번 아이폰에 탑재된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이 방수방진 기능이 사실 그 삼성전자 갤럭시 7 시리즈보다는 방수 기능에서 조금은 못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IP67 그리고 IP6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6이라는 숫자가 방진 기능을 나타내는 거고 아하. 뒤에 있는 7과 8이 방수 기능인데 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방수 기능이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정도 낮은데 사실 갤럭시 시리즈도 물속에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네, 근데 아이폰도 물속에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어차피 생활 방수라는 네. 측면에서 아, 화장실에 빠졌을 때 충격이 그 정도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에어팟. 에어팟. 네. 에어팟 아시죠? 아, 나 이거 좀 네. 모양이 약간 네. 그 우리 핸즈프리 약간 옛날에 네, 옛날에 약간 그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네. 블루투스 그게... 이어폰인데. 네, 블루투스 그러니까, 이어폰. 네.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저 잊어버리기 딱 좋잖아요, 저거. 불안해. 그것보다도 문제는 가격 아닐까요? 가격 맞아. 아, 가격도 20만 원. 저 20 잃어버리면 20만 원이잖아요. 네. 네, 맞아. 아니 잃어버리면 20만 원이 아니라 사고부터 20만 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사고 나서도 네. 아니 잃어버리면 그냥 날려버리는 거니까. 잃어버린 것부터 생각해. 일단 저게 장점은 그거래요. 한번 충전하면 5시간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따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예. 설정을 하는 데부터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뭐 요거 블루투스 켜고 저거 블루투스 켜고 근데 저거는 아이폰 자체에서 애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딱 터치 한 번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편하긴 되게 편한데 여기 말이 많을 것 같아. 말 되게 많아요. 네. 일단 그 말 많은 건 저희가 잠시 후에 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이폰의 장점은 여기까지만. 그러면 일단 장점을 얘기했으니까 네.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네, 네. 서로 비교해보고 난 제일 얘기해주고 싶은 게 네. 배터리 게이트거든. 네. 왜냐면 그걸 배터리 게이트로 삼성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단 단점부터 얘기할게요. 네. 자, 노트 7의 단점. 없는 단점을 억지로 끌어들였다는 거. 예, 일단 전제해놓고요. 단점 별로 없어요. 아니, 지금 제일 큰 거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배터리 게이트는 따로 네. 빼놓고 네. 배터리 게이트는 따로 빼놓고 네. 나머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엣지 있는 남자 네. 공면 왜곡 현상 그러니까 그 부분에 S펜을 갖다 대면 잘 안 돼. 미끄러진대. 네. 네? 네네. 지금 현재 네. 손으로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누가 그 엣지 부분까지 막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아, 불편해 죽겠어요 저는. 저 아는 현상. 분이 그 얘기 했었어요. 이제 보통 엣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 네. 이쪽으로 이게 잡았다가 옆면으로 끌어. 딱 끌면은 네. 그 옆 칸으로 넘어가는데 엣지는 네. 여기서 이렇게 돌려야 지금까지 여기서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같이 네. 얘기 좀 하게. 제가 그거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뭐 엣지가 뭐 예쁘거나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들고 있으면 네. 여기에 닿아가지고 스스로 막 인식되고 맞아요, 그러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4GB 램이라. 네. 램이라는 거. 네. 그리고 스냅드래곤 820이다. 네. 왜냐하면은 스냅드래곤 820은 823이나 아니 821 네.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했던 것도 제가 스냅드래곤 820이다라는 네. 거. 그리고 여전히 이 4GB 램입니다. 6GB만 어떨까라는. 근데 이게 사실 불편하지 않아 현재까지. 아, 불편하지 않은데 굳이 일본 언론들에서 이거 막 끄집어내더라고요. 일본 언론들에서. 아, 그래요? 아까 엣지 그 부분도 일본 언론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리 케이스 있잖아요. 그 자석을 똑딱하는 네네. 케이스 사용할 때 그 네. 케이스에 또 자석이잖아요. 네. 근데 그 S펜도 역시 자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이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 아, 아 없는 저 단점을 막 끄집어 내려니까. 아니 근데 엣지는 저 사용자니까 네. 진짜 불편해요. 그래요? 진짜 그 부분 좀 불편해요. 그래요? 끄집어 내는 게 아니라 네. 막 혼자 인식되고 거기도 화면이다 보니까 진짜 옆으로 닿을 일이 그러니까 네. 많진 않아요. 많진 네. 않은데. 네. 이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거든. 네. 그래서 배터리 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 게이트가 벌어졌을 때 다른 애플이나 다른 데서 어떤 대응을 했는가. 이거를 비교하는 게 삼성 이번에 노트 7을 네.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번에 이전에 했던 게이트가 이거 여러 가지 있는데 애플의 그
안테나 4에 안테나 게이트 있었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그때 뭐라고 잡스 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케이스 이렇게 해라. 네. 두 번째로 그 밴드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아이폰 저기 케이스 저기 이렇게 씌어라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밴드 게이트가 있었는데 뭐냐면 밴드 게이트는 아이폰 6 플러스가 휘어져요. 의외로 약해. 네. 네, 이거 있었고 또 배터리 갤럭시 S3죠. 네. S3에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게 있었어요. 이것도 바꿔줬고 이번에 배터리 게이트가 나타난 거죠. 네. 근데 배터리 게이트가 사실 굉장히 히트를 치다가 딱 얼어붙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이렇게 결정해서 밀고 나왔다. 왜? 이전에 있었던 다른 게이트와 달리 이거는 우리 소비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바로 결정한 것이고 그래서 해외 매체에서는 아이폰 7의 행사가 심심할 뻔했는데 덕분에 더 심심하지 않아졌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근데 어쨌든 최고의 순간에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저는 잘했다. 이번에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거는 네. 많은 분들이 인정합니다. 자 이제 좀 어떻게 해볼까요? 시간이 없죠,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는데 예. 간단하게 네, 제안을 뭐. 하나만 해도 돼요? 네 얘기하세요. 네. 저는 지금 애플도 그렇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단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전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다 다음에 한번 더 하는 거 어때요? 월요일 어떻습니까? 화요일날 자 그래요? 아유 저는 우리 담당 PD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되고 네. 어때요? 저는 괜찮아요. 어떠세요? 저는 그럼 오히려 배터리 네. 이번 게이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주 앵커는 오케이 저도 좋습니다. 콜 네 콜 우리 담당 PD 콜 사인만 주시면 우리 하나 둘 셋 콜 하고 네. 2탄 넘어가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콜. 단점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더 하는 걸로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너무 손쉽게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애써 시간을 또 마련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란 판단에 지금 저희는 그럼 오늘 이 시간을 급하게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결론 직설을 할까요 말까요? 뭐 결론 직설은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결론 직설을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니콜 경제학의 목표는 소비자 신뢰다. 멋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롱 앵커는요? 제 결론 직설은 다음 시간에 예고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 가격이라도 확 내려줘요 라고 했어요. 지금 V20 같은 경우에도 90만 원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리고 이런 단점들에 대해서 좀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네. 가격이라도 내려라. 다음 시간에 제가 샅샅이 다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애플 아이폰 7 발표됐을 때 듀얼 카메라가 사실 플러스에만 적용되는 모델 아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에어팟이라는 무선 이어폰 이거 네. 가격 20만 원이에요. 네. 물론 기업이라는 게 더 좋은 제품을 사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긴 하지만 네. 적당히 해야죠. 네. 지금까지 이 애플이라는 기업은 차별화의 어떤 대표 명사였는데 네. 이거는 약간 차별의 명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차별화 빼기 화는 차별이다. 네. 라고 지어봤습니다. 화는 무슨 말이지? 자, 차별화에서 화를 빼니까 차별이죠. 화난다는 소리지. 근데 이런 네. 차별을 왜 있는 줄 알아요? 왜요? 이조 앵커 같은 애플 빠들이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해도 살 사람은 사니까 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왜 여기에서 반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네. 확인하실 수 알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직설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쉽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래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